구글에서 비밀 프로젝트 하나를 추진하고 있어. 추진하고 그게 있는데. 바로 인간의 수명을 500살까지 늘려내겠다는 거야. 500살? 구글에서? 믿기 힘들지? 아니, 인간 아니, 수명 우리가 그럼 500살까지 산다는 거야, 정모야?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라 구글 얘기인데. 살게 만들겠대. 살이 만들겠대? 믿기 힘들지?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대하게 할 만한 연구 결과가 이미 2018년에 있었어. 아, 그러니까 구글의 생명공학 계열사 가운데 칼리코라고 있거든. 칼리코가 인터넷 국제학술지인 E-Life의 벌거숭이 두더지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어. 벌거숭이 두더지는 이름 그대로 생겼어. 아, 맞아. 눈 암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벌거숭이야. 벌거숭이 두더지. 수명에 닿을 때까지 노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동물이야. 오. 늙지 않은 동물을 처음 관찰했다고 발표한 거지. 벌거숭이 두더지가 와. 늙지 않는 비결을 밝혀내서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적용하겠다는 게 그 논문의 계획이었던 거야. 200살도 아니고 500살이 가능한가? 보통 쥐가 3년 반을 살아. 아. 오래 사는 거지. 근데 이 쥐의 수명은 32년이야. 오. 같은 몸집의 쥐보다 10배나 오래 사는 거지. 사람으로 치면 800살을 사는 거야. 그러네. 게다가 암도 걸리지 않고 통증도 느끼지 않아. 그리고 산소가 없어도 18분을 견딜 수가 있어. 과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동물이지. 왜 털을 잃고 그렇게 많은 걸 얻는 거야? 할 만한 딜인데?